느낌인데 19살이야? 와 대박이다. 옷 진짜 잘 입는다. 뭔가 살짝 마켓 느낌이 나지? 마켓은 벤입니다, 여러분. 마켓 주문 벤입니다. 한번 검사 들어갑니다. 검사 들어갑니다. 수요일 데일리 룩입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잘 입었다. 깔끔하게, 무난하게 잘 입었다. 이게 뭐다? 남친 룩의 정석이다. 이렇게 못 입는 분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그냥 조금 이런 느낌처럼. 솔직히 이게 되게 쉬운 거잖아요. 청자켓에다가 슬랙스에다가 힌트에다가 더빙 이런 뭐 구두, 단화. 이게 정말 쉬운 코디인데 이런 거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깔끔해요. 좋아요. 최근 데일리룩 올려봅니다. 패션킬러님. 아마. 아마. 아, 나 이분 거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거 같은데? 김인데 19살이야? 와 대박이다. 옷 진짜 잘 입는다. 나 이분 거 보고서 진짜 예전에 보고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이게 발렌시아가 MA1이에요. 근데 신발은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지 500은 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되게 예쁘게 입었었는데? 좀 그냥 차라리 트리플 S라던가 부츠라던가 그런 데에다 신으면 훨씬 이거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19살입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되게 잘 입어. 저는 좀 신발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가거나 이렇게 조금 잘 빠진 신발로 가거나 아니면은 깔끔한 뭐 구두, 부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어울려 보여.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여기에다가 이제 500은 아닌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지 500은 이 코디가 좀 아쉬운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제외하고 일단 이 친구는 옷 되게 잘 입고 19살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일단은 라프 시몬스 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생로랑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발렌시아가 체인 느낌. 좋아요. 일단 이 친구는 제가 옷을 잘 입어가지고 딱히 피드백 해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코디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니클로 앵클치노 같거든요? 유니클로 이 앵클치노 같은데, 이런 룩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으니까. 이 친구 이게 난 너무 좋아. 이거 뺏어 입고 싶어. 이거. 발렌시아가 애매한 이 실루엣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뺏고 싶은 거? 근데 좀몇개 찝어드릴 게 보이긴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랑 이렇게 발렌시아가 아니면 뭐 구두, 부츠 이런 거는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지 500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좀 이런 느낌에다가 이지 700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신발이 미스인 느낌? 좀 그런 게몇개 있긴 하네요. 한 전체적인 건 아니고 한 두세 개? 좀 그리고 이것도 너무 스키니 핏이라 이 친구는 조금 다 바지를 이런 걸로만 입네. 스키니 슬림 쪽으로만 입어서 아 이런 루즈도 입는구나. 루즈한 쪽에다가 입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잘 입고 너무 제가 와 이렇게 잘 입었다 좋아요 하는데 이건 좀 아쉬워. 이거는 좀 뭔가 코디가 좀 많이 아쉽다. 이거는 바지를 좀통 여유 있는 것만 가도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코디는 제가 딱히 많이 찍어드릴 게 없을 정도로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살아있다. 신발이 좀 아쉽다.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느낌. 솔직히 이지 500이 이런 느낌에는 어울리거든. 좀 이렇게 힙한 느낌, 스트릿 느낌에는 어울리는데 좀 이런 조금 시크한 느낌에는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야. 이지 500이 진짜 잘 입어. 아무튼 이분 거옷 되게 잘 입으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 거랑 아까 전에 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렉스님 데일리로 올려주셨고요. 아이고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진짜 아까 이분보다 훨씬 잘 입으셨거든? 그냥 깔끔하게. 뭐 1번도 그냥 청자켓 코디의 그냥 정석이에요. 면바지에다가 컨버스에다가 흰티. 진짜 그냥 청자켓 코디의 정석이고 이렇게 그냥 블랙진에다가 더비랑도 매칭하시고
조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여자친구는 조금 그런 자리다.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면은 이걸 입으시면 될것 같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썸녀라던가 잘 보고 싶은 사람, 소개팅 자리다라고 하면은 아래 룩을 입는 게 맞아요. 좀더 깔끔하고 포멀한 느낌이 나니까. 조금 편한 사이일 때 보는 그런 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잘 입으시네요. 제가 남친룩으로는 닭 아래지. 이거보다는 아래가 훨씬 더 남친룩에 가까워요. 그 다음 분. 첫 데일리룩 피드백입니다. 좋아요. 캐주얼 느낌. 조금 아메카지인데, 완전 학 아메카진 아니고, 그냥 편한 캐주얼 느낌인 것 같거든. 그렇네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백 하나 착 들어주니까, 아메카지 감성 뿜뿜. 일단은 다 좋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는 이런 쪽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옷 매칭하고 기본 깔끔한 룩으로는 다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룩들은 가끔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 입어도 되지만, 조금 앞으로 가져와서 입을 스타일은 좀 요런 아메카지 룩?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이런 캐주얼 룩이 본인만의 감성 있는 캐주얼 룩이라 되게 다 보기 좋았어. 이거 맨투맨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코르테즈, 빈티지 코르테즈에다가 뭐 이렇게 매칭하는 게다 너무 보기 좋아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좀더옷잘 입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아래 느낌은 아 그냥 깔끔하게 입었구나, 그냥 이건 그냥 무난하네 이런 느낌이었고, 위에가 잘 입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번에 안 받아서 다시 올리네요. 이분은 남친 룩그 자체. 이분은 남친 룩그 자체고, 뭐 1번 룩은 좀 캐주얼하게 싱글라이더를 풀어내신 거고, 2번은 조금 이런 거를 블랙 느낌으로 좀 시크하게. 3번은. 개인적으로는 1번 코디에는 컨버스가 잘 어울려요. 지금 1번처럼 이렇게 면바지에다가 이런 오렌지 컬러의 맨투맨 니트 같은 걸 입고 흰색 양말에다가 컨버스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캐주얼 느낌으로 이런 싱글라이더를 진짜 잘 코디하셨어요. 2번도 그냥 무난해요. 2번은 무난한 남친룩인 것 같고, 좀 칙칙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너 컬러만 바꿔줘도 좋을 것 같고요. 2번도 잘 입으셨습니다. 3번이 좀 아쉬운 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밤안 돼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맞아요. 더비가 필요해요. 지금 이 위에 룩은, 이 위에 룩이 아이템이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이거는 이런 좀 이렇게 캐주얼한 팬츠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면바지, 캐주얼한 면 팬츠에다가 컬러도 잘 맞고, 양말까지 흰색으로 신어서 진짜 캐주얼로 잘 입으신 다음에 캐주얼화의 정점인 세븐티즈를 마무리하셨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싱글라이더를 좀 살짝 데님에다가 티셔츠 입고 넣어서 입으려고 하셨는데, 살짝 너무 캐주얼한 신발이 나오니까 룩이 죽어버려요. 확 그냥 아! 좀 시크한 느낌이 나는데 하다가 확 죽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만약 이분이었다면 티셔츠도 너무 좀 핏이 루즈한 것 같아요. 일단 티셔츠를 조금만 더 타이트한 걸 입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완전 타이트한 걸 말고 이거보다 한 사이 작은 티셔츠라던가, 좀더 뭔가 이렇게 너무 불량, 이 울그러지는 불량이 좀 덜한 거를 입고서 신발만 더비로 신으면은 완벽한 시크한 코디거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티셔츠가 너무 울긋불긋하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신발의 선택 폭이 좀 아쉽다. 무난하긴 해요. 무난하게 잘 입긴 했는데 아쉽다는 거지. 시크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드림슈 두 개였던 이지 700을, 스티치 제품이 열풍이었던 만큼, 맞아요. 작년이랑 지금까지도 많이 입거든? 이런 스티치 셔츠라던가 스티치 팬츠라던가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 있는 것들을 많이 입긴 해요. 뭔가 살짝. 아니겠죠? 근데 뭔가 왜 살짝 마켓 느낌이 나지? 마켓은 데님입니다, 여러분. 마켓은 데님입니다. 만약에 마켓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저렇게 좀 이제 여기서 딱 느꼈거든? 여기서 딱 느꼈어. 그냥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스티치 제품이었던 열풍인 만큼, 저도 스티치 셔츠를 입어봤어요라고 하면은 의심 안 했을 텐데, 저도 로랑 501의 스티치 셔츠를 입어봤어요라서 여기에서 딱 느꼈거든? 한번 검사 들어갑니다. 아, 아니네. 아니구나. 아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패션 블로그 하시는 분이구나. 아, 옷 되게 잘 입으시네.
저는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었거든? 마켓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 좀 되게 힙한 느낌으로 잘 입으시네요. 잘생기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아무튼, 옷잘 입는 회원분이니까, 이분 거 가서 보면은, 왜 팔로워가 이렇게 적지? 팔로워에 비해서 옷 되게 잘 입는 것 같거든? 패션 블로거 하시는 분이고, 팔로워에 비해서 옷 훨씬 더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팔로워가 조만간 쭉쭉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런 미니멀룩? 좀 힙한 미니멀룩, 좀 스트릿한 미니멀룩,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옷은 잘 입었습니다. 액세서리 포인트, 전체적인 느낌이 더 좋아요. 살짝,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신발이 좀 아쉬워요. 신발이 이 룩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막 이렇게, 이거는 괜찮은, 모자를 쓰니까 괜찮은데, 위에 모자 안 썼나요? 이 모자까지 쓴걸 보니까 괜찮은데, 조금, 아니, 좀 그래도 다른 거 신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해요. 신발이 너무 컬러가 밝고 그래서, 살짝 저한테는 조금 신발이 아쉽다.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분 이 룩들을 보면은 다잘 입으시기도 하고 신발도 굉장히 많거든. 저는 다시 봐도 조금 신발이 뭔가 아쉬운? 좀 뭔가 셔츠 이런 룩에는 신발이 그렇게 막썩 불매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옷을 다잘 입으셔가지고 이런 거에 다 매칭하고 이런 느낌에는 좀 아쉬운 느낌? 좀 뭔가 신발 매칭이 살짝 아쉬운 느낌.